안녕하세요. 이젠 오각 본문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과 A Trip to 강화도 시작합니다. Hello, I am Spoonbill, the mascot of 강화도. 저는 강화도의 마스코트인 뭐 저어새입니다. 저어새.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생겼지. 자, my beer은 이제 불인데 beer. Looks like a spoon. 스푼처럼 생겼다. 비리 원래 지폐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불이라고 썼습니다. 그거 밑줄 걸으시고 그 다음에 look like도 밑줄 걸어주세요. look like는 뭡니까? 뭐뭐처럼 보이답니다. 그래서 look 다음에 원래 형용사만 써야 되지만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like를 붙여서 써야 합니다. look like. It looks funny, doesn't it? 야, 그거 재밌어 보이지? 이렇게 looks funny. 둘 다 나왔네요. 그죠? 뻔히도 밑줄 가주시고. 자, 이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흰색. 이쪽에 있을게요. look, seem, look, seem, 그 다음에 뭐, sound, smell, feel, taste.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뒤에는 요걸 이제 감각 동사라고 부르는데 형용사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명사에 죽어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써야 되고요. 여기 나온 건 like죠.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요거 꼭 필기해 주시고 look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건지 look like 다음에 명사를 쓸 건지. 그래서 it looks funny. doesn't it? 재밌어 보이지 않니? There are many interesting places to visit in 강화도. 여기서 to visit 밑줄 번호시고 to visit 뭡니까 이거? 명사 뒤에 to 부정사. 명사 뒤에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to 부정사가 나온다. 가볍게 보면은 일단은요 동사 뒤에 to 부정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 뒤에 투부정사, 동투. 요 부분은 거슬 해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찔러주면서, 뭐뭐, 할, 이렇게 해석되죠?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형투. 이것도 찔러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뭐뭐 하기에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이렇게 부사적 용법.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0% 뭐뭐 하기 위해서는 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품사 뒤에 투부정사 쓰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면 되고. 어? 네, 여기서 형용사적 용법이네요. 그죠? 네. place. 방문할 place들이 많다. Can I show you around? Okay, let's fly.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Okay. 나 알잖아. 나 이게 몰라라. What do you see? 자, 뭐가 보이니? Yes, big stones. 큰 돌들. But they are not just the stones.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돌들은 아니야. They are stones, tombs from the Bronze Age. 이게 청동기 시대로부터의 stone tombs, 그러니까 돌 무덤이다. 돌 무덤, 고인돌이죠. 그죠? There are over 120 stone tombs in 강화도. 그래서 over 밑줄 걸으시고 이게 뭐뭐 이상의 이런 뜻이죠. 뭐가 넘는, 오버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nd all of them, 그들 모두는 are very important historically and culturally. 그들은 모두 중요해. 어떻게 historically랑 culturally 밑줄 걸으세요. 예, 부사를 쓸 수밖에 없는 자리. 에라 있어야 된다는 거. So, UNESCO가 chose the tombs sites as a world heritage site in 2000. 그래서 choose A as B입니다. choose 밑줄 그 밑에 choose 다음에 these tomb sites를 A라고 써놓으시고 as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a world heritage site를 B라고 해주세요. choose A as B. A를 B로 선택하다. 이런 뜻이죠.
2000년에 The tombs are always quiet. 무덤들은 항상 조용해. So I take a rest on them often. 나는 거기서 take a rest. 휴식을 취합니다. 그들 위해서, 돌들 위해서죠. 자,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다음 파트로 갑니다. 첫 번째 파트는 강화도의 저어새가 나와서 말도 안 되게 한국말을, 아, 영어를 하면서 막 소개를 해주는 거고, 처음에 나온 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까지를 첫 파트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 파트. Hey, hurry up. We have to go. Have to go. 뭡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Must나 should로 바꿔줄 수 있겠죠? Go up to Mountain Alla. 아, Mountain 많이. 마니산에 올라가야만 한다. On his top. 그것의 꼭대기에는 There is a 첨성대가, 아, 첨성단. 첨성단. 첨성단이 있는데. On October. On의 동그라미. 날짜에는 on을 씁니다. 날짜에는. 뭐 죽었다 깨어났다 한 거 못 써요. in이나 and 이런 거 안 돼. 무조건 on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 October 3rd. and은 그때. every year. 매년. October 3rd에. People remember. 사람들은 기억한다. 단군 왕건을. 단군. He's the person who founded 고조선. 여기 He's the person who founded 고조선 문장 앞에 별표. 자, 여기 부분이 바로 이번 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문법 시간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래도 가볍게는 봅니다. 정의는 이 친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문제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라,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쪼개라, 이런 문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엔 말이죠. He is the person 하나 있고요. 자, 제가 쪼개드릴게요. 그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and겠죠. 그 다음에 he founded 고조선. 제가 스펠링이 고조선이죠. 요렇게 두 문장이 있다 이겁니다. 요때 어떻게 만드냐. 같은 대명사 중에 뒤에 있는 대명사를 밑줄을 거주시고 이 친구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접속사랑 대명사를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만들 테니까. 그 다음에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네. 나쁜 성질, 좋은 성질 아니고. 앞에 명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따라 나온 게 성질. 그 다음에 종류. 명사가 사람이면 관계사는 who, whose, whom을 쓰고 사람이 아니면이다.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쓰고 그 다음에 I, 모르겠다, 둘 다일 때는 that을 쓰고 그 다음에 선행사 애초에 없어요. 선생님, 선행사 없는데 뭘 씁니까? what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person이 사람이니까 뭘 쓴다? who를 쓰게 되는 거죠. He is the person who founded 고조선. 아, 선생님, 그러면요. 이 자리에 that을 쓸 수도 있나요? 네, that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which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이제? what도 안 되고요, 당연히.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합쳐라, 쪼개라 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요 친구의 이름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he가 주격이지 않습니까? 은는 이가가 붙는 게 주격이죠. 그가, his가 소유격, him이 목적격이죠.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필기하셨다고 생각할게요. 필기 못하신 분은 지금 스톱하고 이거 필기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다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명사 뒤에 관계사가 오고요, 동사가 바로 떨어집니다. 동사가. 그러면 얘네 둘이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예를 한번. 자, 그냥 앞에 문장은 뺄게요. The girl who has a cat.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the girl이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고요. 그리고, who가 관계대명사고, 동사가 여기 has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한 명이니까 얘네 둘을 맞춰준다 이거죠. 해브로 쓰지 않고. 이해가시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2번. 목적격일 때. 이게 만약에 목적,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근데 잘 보이게. 목적격이다. 목적격이면 명사 뒤에 관계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주격이 아니니까요. 자, 요때 이 친구는 생략이 됩니다. 가능할 가짜입니다. 네, 생략이 가능하다. 선생님, 이것도 예를 한번. 네. The girl whom he likes. 그가 좋아하는 소녀인데, 여기도 보면은 더 거리 이제 선행사, whom이 관계대명사, he likes가 주어동사 이렇게 따라온 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해석을 해줄 건데 얘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 whom만 써도 돼요. whom은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좀 어려운 경우인데 소유격입니다. 책에는 현재까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꼭 책에 나온다고 문제 내는 건 아닙니다. 네,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앞에 명사는 있어요. 그런데 관계사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The girl whose cat is cute. 이렇게. 자, 잘 봅시다. 지금은 더 거리 앞에 있고 whose가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cat, 명사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녀의 고양이가 예쁜 걸. 그러면은 많이 이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얘도 주어 동사, 얘 주어 동사 아닙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캣이 주인 없는 명사가 온다는 겁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문법 시간에 해당하는, 네. 네, 문법 시간에도 한번 하겠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이건 주어인 거 확실하죠. 히 누가 봐도 주어잖아. 근데 이 캣은 주어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명사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명사는요, 뒤에 앞에 소유격이나 어더가 있거나 뒤에 S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주인이 없잖아요. 이렇게 주인 없는 명사가 오면 아, 이 자리가 소유격 자리구나, 후주 자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앞뒤로 생겨먹은 게 다르다. 포인트도 다르다. 주격은 일치, 목적격은 생략, 소유격은 이 자리 소유격이 이게 아니게, 이런 게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네. 또 네, 필기하시고 지나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he is the person who bounded 고조선.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Don't believe in 당군 왕검. 당군 왕검을 믿지 않아요. Believe in 밑줄 거주시고 in까지가 들어가야 믿답니다. But 그러나 I do 참 믿습니다. What about you?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 장소를 바꾸네요. 자, now this is the 강화 진생 센터. 진생 인삼이죠. 인삼 센터입니다. 진생 is so difficult to grow. 진생은 아 나왔네요. difficult to grow 밑줄 그어주실까요? 네. 이거죠. difficult 형용사지 않습니까? 형용사 초구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키우기에 어렵다 되겠습니다. 키우기에 어렵다. 네, 나올 만하네요 이거. 조명 잘 봐주세요.
자, 진생은 키우기가 어렵, 강화한, 아, 다시, 어디 갔어? 제가 놓쳤네요. 네. 진생은 키우기에 너무 어렵다. 그러나 강화has the perfect environment for it. 강화는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environment 밑줄 그어주시고, 이거 영영이나 쓰는 문제 나옵니다. 진생 is healthy food, which. 자, which. 진생 is healthy food, which. 여기다 베붙여주시고. which네요. 관계대명사. which죠? 네. 이거는 뭡니까? 주격입니까? 소유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which can prevent니까 관계대명사 앞에는 healthy food, 명사는 다 있고요. healthy food. 그 다음에 can protect. 동사가 바로 따라오죠. 그러니까 무슨 격? 주격 되겠습니다. 자, which can protect you. protect a from ing도 밑줄 그어주세요. 아, prevent네요. prevent you from ing. prevent a from ing. a가 b 못하게 하다. 그럼 뭡니까? 인삼은 건강한 음식입니다. 어떤 건강한? 너가 아프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which. 이거는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래는 뭡니까? 진생 is a healthy food. it can prevent you from getting sick. 이거였겠죠. it을 받아준 겁니다. which가. 주격. 다음, in 1920, 1920년. 1920년은 in이네요. 날짜가 아니니까 너무 넓어요. in. 강화도 become a special place to grow 진생. 다 나오네요, 아주. 네, 봅시다. 네. special place to grow 밑줄 그어주세요. 네, special place는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네, 명사입니다. 명사. special place to grow. 그러니까 길을 특별한 장소 이렇게 되겠죠. 기르기의 특별한 장소. Today is famous for. 그것은 be famous for 밑줄 거시고 for의 동그라미. 뭐로 유명합니까? 6년 루트 오브 진생. 6년근 임삼으로 유명합니다. Oh, I'm sorry, but I had to go now. 아, 미안한데 나 지금 가야 돼. 어디가? Please come to 강화도. 강화도로 오세요. And 동그라미 빡. 네, 뭐 이거. 이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다 해볼까? 여기 명령문이라고 하는 놈들 있잖아요. 명령문. 명령문에 and나 or가 붙으면요. 이게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된답니다. 이제 가세요. 이게 희한한 경우죠. and는 그리고고 or는 또는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and 뒤에 or 뒤에요. 미리 따라와요. 굳이 빼고 싶으면 뺄 수도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will이 반드시 온다는 거. 명령문 주어 will. 뭐뭐 해라. 그러면 너 뭐 할 거야.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따라온다는 거. 자, 그래서 you will find 강화도로 와라. 그러면 너는 amazing cultural natural beauty for yourself. 너 for yourself 밑줄 그어주시고. 너 스스로죠. 너 스스로 직접 발견할 겁니다. See you 강화도. 강화도에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는 뭐 본문은 뭐 미래 항상 그렇지만 본문은 별거 없어요. 본문은 별거 없는데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관계되면서 확실하게 영작할 수 있고 두 문장 합칠 수 있고 한 문장 뿌릴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요 투부정사 이번에 많이 나오니까 투부정사 밑줄 친 투부정사의 용법과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엔 오과였나? 오과 끝.